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여러 삶을 거치면서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안 된다. 돈은 밝혀서 안 된다. 욕심 많게 보이고. 욕심 부리면 네. 안 돼.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제가 십몇 년 동안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고 막 운동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10억을 벌어 이것보다 10억을 10억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느껴진 어떤 그 큰 중압 큰 돈, 이 느낌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K입니다. 저는 마음과 영혼의 통합 치유를 하고 있는 작가이자 에너지 힐러입니다. 에너지 힐러,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동양적으로 설명을 하면 기치료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가 조금 들어가고 약간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냥 에너지 힐링이라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인 이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고 뭐 그런 산업 군이 또 있고 거기에서 뭔가 배워서 가는 거잖아요. 정석대로 밟는다고 하죠. 네. 근데 에너지 힐러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 뭔가 표준화된 직업 그런 건 이제 그렇게 분류되진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특히 힐링 산업 쪽은요. 고령화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사회 발전에 따라서 많은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솔직히 과학적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기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손으로도 감지를 할 수 있고 다른 차원의 눈으로도 보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배우거나 실습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 케이스는 그냥 본래대로 제가 여러 생을 거치면서 갑자기 얘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러 생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축적된 재능이 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걸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지식적으로 알지는 못했었고 그런데 이제 크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 혼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접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죠. 수많은 현실 창조 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 어떤 것들이 좀 아쉬웠나요? 이런 마음 공부 쪽인 거를 배우게 된 게 자기 개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경력 단절이 됐었고 우울증도 되게 심했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다시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돈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 이전에 그 무엇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 뭐 무의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 양이. 그러면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성 쪽인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영이나 혼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 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몸으로 일단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식적인 것과 결합을 시켜서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딱 보기에는 보통 한 10년 넘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책을 이만한 걸 읽어도 한 장도 못 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는 나는 사람들 시간도 절약을 해주고 싶고 정말 애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전 너무 많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도 이게 뭔지도 몰랐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저도 경험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게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 통합이 돼서 이제 저만의 어떤 체득이라고 하죠. 그런 지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고 싶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창조 책이라는 것은 생각이 현실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들인가요? 쉽게는 생각이 현실인다인데 근데 그 생각이 당신이 아닙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여러 삶을 거치면서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나온 모든 총 과정을 생각해봤을 때 반드시 누군가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육 제도부터 해서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나야 라고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막상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다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 이를 데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 이게 상충되거든요. 네. 충돌됩니다. 그랬을 때 제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거 쓸모짜개가 없구나, 그냥 모든 게 생각이 창조되고 이게 또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어떤 신념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마스터의 시작부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되게 관심도 많으신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동기부여도 되고 막 에너지 막 주면 되는데 이제 막상 내 삶에 적용을 해볼까 하면은 거기서 멈춘단 말이죠. 그 적용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마스터 다 있습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고 막 운동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답이 없었어요. 돌고 돌고 돌다가 제가 그 모든 경험한 것을 다 모은 게 마스터입니다. 작가님이 그 수많은 책들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진짜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나의 것인가 일단은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도 버릇입니다. 그리고 말투도 버릇입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서 내가 여러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체가 바뀌지 않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말이 안 되겠죠. 근본이 CPU가 바뀌지가 않는데 어떻게 응용 프로그램 넣는다고 그대로 100% 되기를 바라는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내가 만약에 뭐 10억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소망이요. 아, 나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것보다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나는 10억을 벌고 싶어 라고 하지만 10억 우리가 어떻게 하고 10억 웃기고 있네 벌써 없어 너무 큰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공부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10억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말도 안 되게끔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것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 그렇게 내가 10억은 너무 커 혹은 내가 그 돈을 벌 수 없어 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알아보자는 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맞닿아 있어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10억은 있지만 그 10억이 현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현실에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주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편안하게 느끼는지 불편하게 느끼는지 그것들을 알아보자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마음공부겠죠. 그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무의식을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빙산에 비유하면 됩니다. 수면 위로 나온 거는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현실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돈이 있고 없고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빙산 수면 밑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이라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 위에 잠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깔딱깔딱거려서는 우리가 근본 원인을 수정도 안 되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엔 뭡니까? 지쳐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지치게 됩니다. 그 본질은 그 무의식인 거네요. 그렇죠. 무의식을 바꿔야지만 그 이제 위에 나타난 표면적인 그 부분도 바뀐다. 그렇죠. 왜냐하면 98%가 무의식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미 오롯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무의식은.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개발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말버릇에 관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떤 루틴이나 계획적인 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내용이 이렇게 있고 정말 근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거를 다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의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어려워라고 하니까 그냥 그 위에 다 접고 말버릇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루틴 똑같은 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자기개발서의 그 윗부분 아주 극히 일부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렸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건드렸다니까 다시 안 되고 돌아오고 이 과정만 우린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10억을 벌어 이것보다 10억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느껴진 어떤 그 큰 중압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큰 돈 이 느낌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게 내가 돈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느낌은 무의식과 연결 됐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는 아 이것은 어렵다 힘들다 크다 이렇게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입니다. 그 태초의 무의식을 갔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짜 태초의 상태였을 때는 네. 그 10억에 대해서 중압감 이런 걸 느끼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관계에 의해서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억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는 걸 학습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어느새는 이제 10억에 대해서 그런 중압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자, 곰봉님이 이렇게 있고 네. 제가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예요. 둘 다 앞에 10억을 갖다 줍니다. 네. 그러면 아기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곰봉님은 이렇게 큰 돈이라고 네. 생각하죠. 그 차이는 뭘까요? 학습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무의식 프로그램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일단 내 현실을 점검해 보면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보세요. 네. 나는 10억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통장을 한번 보세요. 네. 100만 원, 1000만 원도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항상 뭔가 벌어도 부족해요. 네. 그럴 때는 내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적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방법적인 면으로 생각하기보다 네. 그 밑에 기저에 있는 돈에 관련된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라든지 이런 무의식의 신념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10억 하는 생각이 있는데 통장에는 뭐 1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 여기서 내가 무의식을 점검하면은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10억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98%예요. 근데 그것들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내가 머리가 원하는 삶과 무의식이 일치가 됐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죠.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나 혹은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쟤는 어떻게 했길래 정말 그 네.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나? 그 사람들의 돈에 대한 어떤 태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요 보통 사람과 정말 다르다는 얘기예요. 돈이라는 거 실제로 무형의 것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도 볼 때도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적혀있지 이게 얼마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넘버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적인 믿음이라든지 돈은 뭐 벌기 힘들 거라는 어떤 믿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축적돼서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어떤 뭐 들으셨죠? 돈을 쫓아서 안 된다. 돈은 밝혀서 안 된다. 욕심 많게 보이고 욕심 부리면 네. 안 돼. 네. 네. 사람이 주제를 알고 살아야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것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재정 상태입니다. 무의식 프로그램에 옳고 나쁨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네. 의미일까요? 무의식은 아이와 똑같아요. 아이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옳은 거고 아닌 거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본능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무의식이 입니다.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네. 무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부정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버릇 이런 거에 대해서 회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네. 불편하다는 얘기를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 반대 우리 편하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불편한 게 아니라 안 편한 거예요라고 제가 수정을 해드려요. 왜? 와. 무의식은 안 편하다라고 했을 때 안자를 몰라요. 그래서 편하다라는 거면 무의식에 계속 주입이 되지 네.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바로 얘기하게 되면 무의식은 불편하다 계속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내 말버릇이 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한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다 불편한 거 투성일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냥 일단 들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 단어 거기 안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네. 그것들이 정제가 돼서 생각이 되고 네. 생각을 우리가 그냥 내뱉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놓고 우리 말 까먹기 일쑤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1초 전에 네.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다면은 여러분들 삶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원하는 삶으로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